가지 스파게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가지가 또 몸에도 좋으니까. 프라이팬에 달군 뒤에 오일을 넣고, 마늘, 양파. 가지가 좀 밋밋하면 청양고추를 약간 넣으면 좀 매콤하면 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다음에 물에 섞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어도 되고, 우리가 이게 없으면 생크림만 넣어도 돼요. 이거 장점이 그거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요리 하나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먹어? 집에서 가지 있다. 훅훅 썰어서 볶아서. 토마토 소스 있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넣어가지고 바로 끓이면 되지. 오케이? 여러분 점심이요 오늘.